최신 상품을 홈앤 쇼핑에서만 방송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건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이얼만 돌려주고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밀봉 진공 다 끝나거든요. 네.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면 진공선이 있고요. 밀봉선이 있어요. 여러분 댁에 보내드리는 상품도 다 이런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고 네? 고정 클립 되어 있으니까 쫙 꽉 잡아주죠. 자 그러면 힘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간단하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딸깍 네. 끝났어요. 다이얼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알루미늄 되네. 캔이에요. 와. 우와 강력하게 공기를 차단하고 수분을 차단하고 네? 그러니까 음식물이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럼요. 사실 산소하고 수분이 만나게 되면 음식은 상패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강력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 위생백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씻어서 또 쓰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에어홀이 있기 때문에 밀봉도 너무나 잘 되고 진공도 너무나 잘 되고요. 네. 그리고 보세요. 아유 강력해. 질기죠. 편안하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도깨비 팬티는 질기고도 튼튼해요. 요 위생팩이 진짜 질기고도 튼튼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식물을 보여드릴게요. LA갈비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선물 들어오면 이걸 아예 소분하세요. 요번에 먹을 것하고 요번에는 이제 밀봉을 하고 진공을 해볼 건데 이렇게 네? 넣었잖아요. 다이얼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딸깍. 이렇게 하면서 딸깍하면서 공기를 차단하고 수분을 차단하는데 저는 여전히 손이 놀고 있어요. 편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사실 기존에 쓰시던 거 보면 꾹 누르고 계셨었잖아요. 선 안 맞아서 다시 하게 되고 이러셨다면요. 얘는 진짜 클립에 딱 고정해놓고 딸깍 돌리면 끝이기 그쵸. 때문에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 재밌어요. 아니 LA갈비 가격이 얼만데 이거 섞여서 버리지 마시고 자 보세요. 초록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클립을 꺼내시면 와 깔끔해라. 그럼 마치 무슨 백화점 사온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파는 거 여기다가 브랜드 네임만 딱 붙이고 유통기한 딱 표시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맞습니다.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투명하게 가능하게 투명하기 때문에 네. 냉동실에 넣어도 냉장고에 넣어도 어디에 뭐가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은 봉다리를 이렇게 뭉쳐놓으면 이게 LA갈비인지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진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밀봉까지 되는데요. 밀봉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비닐 있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이렇게 막아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고무줄로 징징 감아놓으면 어머 어떡해. 부침가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못 드시잖아요. 다 쏟아버려요. 먹다 보고 항상 남는 게 부침가루, 맞아요. 설탕 이런 것들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무줄 해놓으시면 잘못하다 쏟아지고 그리고 개미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요. 벌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퀴벌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밀봉선에 맞춰놓으시고요. 이렇게 다이얼 돌렸어요. 그러면 드시는 양만큼 이렇게 잘라서 쓰고 이렇게 잘라서 쓰고 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느낌 그대로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다 됐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지만 아까는 샜어요. 이거 안 세죠? 와 너무 괜찮다.